나 노래하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뭐지? 이러고 있었어. 와우, 상큼해요. 이거 두 끼밖에 안 되는데. 아 진짜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나고 또 먹으면 세 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와. 귀여워. 여. 인사. 오. 오. 와 와 와. 완전 강아지인데? 우와, 나 여우 키우고. 한국에 사는 여우는 보호종이라서 키울 수가 없고 해외 여우 이제 사육 허가가 받은 종이래. 야생 본능이 몸 안에 항상 있어가지고 그 통제가 좀 어렵다 들었는데 지금 기다려를 했어요. 와. 냉장고에. 귀여워. 어느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중에? 너 아는 사람 중에? 수욱이야 작곡가. 아하. 그리고 우리 형. 우리 엄마 아빠.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죠. 친구는 없어 오늘. 아 이거 안 보여줬었나? 이석? 이석? 레저렉션 아로마틱입니다. 립밤, 바세린. 옛날에 이거 그거 핑크색 발랐어. 코코아 버터 맛. 이 밤이 지나면 떠나가줘 떠나가. 싫어. 저는 지금 언제 갔지? 소리가 차단돼 있어요. 너네? 외부의 소리가. 이거 언제 갔어? 이 바보. 아 들립니다. 아주 먹먹하게 들려요. 아. 어, 피가 하나? 자 오늘은 화이팅 푸니가 외칠게요. 네. 위로 아래로요. 마음대로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 밤이 지나면 사라져줘 Can get you out of my head 이 밤이 지나면 떠나가줘
이렇게 흥을 올려 놨으니까 다음에 무슨 무대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분께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면서 그럼 허브타 Let's go! 오늘 먹은 아웨이가 집에 남은 거래가 내 사랑하는 빛대빠 Falling hard for ya Feel the breeze from my side We got this one night, this one night Born today,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푸니엘입니다. 오랜만에 멜로디로만 가득한 그러니까요. 이 공연 환호를 들어봤을 텐데 소감이 어때요? 너무 약간 그 소름 끼치고 좋은 쪽으로 나쁘게 아니에요. 건강이 아주 댓글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다시 불러줄까요? 감사합니다. 5, 6, 7, 8 너무 예뻐. 일단 뒤엔 모르겠는데 여러분 파도 타기라는 거는 네. 너무 예뻤어요. 영상에 안 담겨 있어도 네. 저희 둘 눈에는 담겨 있어요. 맞아요. 맨 처음에 그 인이야 또 안 들려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괜찮았어요. 나중에 재밌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같이 떼창 민혁이 형이 다시 유도해가지고 기운 받고 저도 곡 작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잘 나왔나요? 오케이. 원래 조금 가려면 더 야해. 상상하게 해가지고. 아, 어? 상상하게 해. 됐어요? 오케이. 네. 다녀올게요. 문지. 어. 마지막.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마지막으로 It's you 우리 멜로디 우리 스스로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멜로디도 참 잘했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최고예요. 고마워요. 사랑해. 주신 건데 야. 우리 윤성희 작가님께서 예. 우리 은광이를 항상 또 예쁘게 챙겨주시는 B2B를 참 예뻐해 주시는 작가님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하루 종일 좀 걱정이 많았는데 좀 그래도 성공리에 잘 맞힌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와가지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이제 멜로디 앞에서 오랜만에 소리 지를 수 있는 멜로디 앞에서 오랜만에 쓰니까 긴장은 안 했지만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네. 네, 또 바로 B2B 콘서트 더 기대됩니다. 이제 네. 해보니까 진짜 콘서트를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힘든 만큼 멜로디들도 힘들 거고. 예, 아무튼 너무 그 B2B 완전체로 또 할 수 있는 콘서트가 기대가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날 또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네. 파이팅이고요. 네,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아니에요. 땀이다, 땀. 네. 자, 아무튼 네, 너무 감격, 감동 그 자체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자고요. 안녕. 셋, 넷, 원, 투, 비, 비트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